여러분, 병원에는 왜 가죠? 병원에는 병을 치료하러 갔습니다. 그렇죠? 뉴스타트에는 왜 오셨죠? 네, 여러분, 뉴스타트에는 병을 치유하시러 왔습니다. 치료와 치유가 달라요. 병원에 사는 것을 치료라 그러고 여기 뉴스타트에서는 치유한다고 그럽니다. 치료, 치유의 다른 점 혹시 아십니까? 치료는 치료할 때는 여러분이 원인도 모르고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리게 됐는지 원인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만 관리합니까? 병, 그 병과 병의 증세. 내가 왜 병에 걸리게 됐는지 그 원인을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인은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원인이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병을 치료해도 수술해서 떼내고 방사선으로서 태우고 또 항암제로 독살시키고 하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듯이 재발합니다. 왜 재발해요? 원인이 그대로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국 여기에 와 계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와 계신 이유는 여러분이 먼저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아하. 이 병의 원인을 알기 위하여, 그리고 그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하러 왔다. 그렇게 되면 원인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병은 자연히 없어집니다. 네. 모든 사람은 자기의 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지하고 있어요?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병은 유지됩니다. 그렇죠? 원인이 유지되니까 질병도 유지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수술해서 제거해도 원인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면 그 병은 수술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몸에서 암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 봐야 뭐예요? 또 뭐 한 6개월 지나면 또 재발했습니다. 네. 그 병은 계속 유지돼요. 그 유지되는 이유가 바로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원인을 몰라. 네. 알면 제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내가 이런 병에 걸리게 된 원인을 아셔야 됩니다. 손자 병법에도 이런 말이 있죠. 적을 알아야 된다.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을 알아야 돼요? 적을 알고 일단 그 다음에 나를 알아야 돼. 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안 되면은 질병은 유지됩니다. 네. 자, 이때까지 여러분 질병 유지해 왔습니다. 뭐 하면서 유지해 왔어요? 치료하시면서. 치료만 하면 질병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치유는 원인 자체를 해결해 버리기 때문에 제발, 무슨 질병은 더 이상 원인을 다시
원인을 다시 끌어안지 않는 이상 질병은 재발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없어졌는데 왜 재발하겠습니까? 참 그래서 이 원인을 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 의사들이 이 원인을 말해주지 않을까? 아, 예. 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사들도, 암이라는 어떤 병, 당뇨라는 병, 왜 걸렸는지 원인을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원인을 모르니까 모든 질병에 걸리는 게 뭐가 되어버리는 겁니까? 운이 되어버립니다. 아,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원인을 알게 되면 그게 재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아, 그러면 그렇지. 내가 알고 보니까 암 걸릴 수밖에 없게 살았구나. 아, 이제 원인을 알았다. 원인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순간, 아,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아, 이 질병을 이길 수 있고, 이 질병이 치유가 될 것인지를, 아, 알겠다. 그러면 여러분,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뉴 스타트입니다. 뉴 스타트는, 여러분, 어떤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니라, 뉴 스타트는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원칙이 있는데, 우리가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 어떤 문제가 변질이 왔다. 이 말입니다. 자, 질병은 쉽게 얘기하면 변질입니다. 변질. 무엇에 변질이 생긴 거예요? 몸에 변질이 생긴 겁니다. 아, 몸에 변질이 생겼다는 말은 참 애매한 말입니다. 아, 좀 자세히 우리가 얘기를 하면 몸에 변화가 왔다는 말은 결국은 우리 몸은 각종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각종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 우리 의사들이 알기로는 274가지의 세포들이 있어요. 그 세포들의 변질입니다. 그러면 그 세포들이 변질되면 세포들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세포의 변질은 어떻게 일어나냐? 그래서 이 세포의 변질이 왜 일어나느냐는 것을 우리 의사들이 몰랐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도 몰랐어요. 자, 근데 세포의 변질이 왜 일어날까? 그동안의 과학자들이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하여 정말 연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세포 속에 있는 뭐가 어떻게 됐길래 이 세포가 변질됐을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소화불량이라는 병이 있다 합시다.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돼. 예. 소화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예. 우리 위장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음식을 소화시키는 물질, 그걸 소화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소화물질이 잘 충분히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화물질이 왜 충분히, 그래서 할 수 없이, 아, 이 소화불량이라는 병은 소화물질, 소화물질이라는 걸 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소화제라고 그래요. 소화제가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 거구나. 그러면, 이게 왜 소화제가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가를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 그냥, 아, 운이 나빠서 소화제가 잘 생산이 되어 왔는데 지금까지 소화제가 잘 생산이 안 되게 됐구나. 아, 그러면 소화불량은 어떻게 치료하면 돼요? 소화제를 주자, 이렇게 됐어. 아시겠죠? 그럼 이 소화제를 어떻게 만들까?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소를 막 잡지 않습니까? 소고기 먹으려고. 그 소 위장 물 때려가지고 이제 소 위장 세포가 생산하는 그 소 소화제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추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알약을 만들어서 만든 게 소화제예요. 그러면 내 위장은 왜 소화제를 생산하지 못하게 됐는가? 이 원인을 알아야지. 그렇죠. 자, 우울증에 걸렸다. 왜 우울증에 걸렸냐?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의학이 점점 발전해 가다가, 우리들의 마음을 편안하고, 그 다음에 기쁘게 해주는 물질을 뇌세포가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물질을 세로토닌이라고 부릅니다. 세로토닌.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해주는 물질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뭐예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요. 이제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병이 무슨 병인 줄을 좀 알겠는 거예요. 아하, 이 사람의 뇌세포는 세로토닌과 세로토닌을 생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져요. 왜? 세로토닌은 내 마음을 어떻게 해주는 거니까? 편안하게 해주는. 그래서 세로토닌이 생산 안 되면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의심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엔돌핀이 생산 안 되니까 마음이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그럼 왜 생산이 안 될까? 이걸 설명을 못 하겠어요. 약을 주려도 줄 수가 없어요. 네. 이제 이렇게 돼 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런 물질들이 소화제나 그런 이런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주는 물질들이 왜 생산이 되지 않을까? 그걸 알아야 원인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원인을 몰랐을까요? 자, 여기에 여러분, 아주 제가 뉴 스타트에서는 뺄 수 없는 사진입니다. 이게 암세포예요, 여기가. 암세포.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긴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몸에만 암세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 몸에도 암세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암 환자고 저는 암 환자가 아니에요. 몸속에 암세포 있는 건 다 같아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몸 안에는 암세포 덩어리가 있어. 근데 제 몸 안에는 암세포는 있지만 암 덩어리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뭐 지금으로부터 한 5년, 10년 전에는 암세포만 있었지 암덩어리는 없었잖아요. 여러분들도 태어나서부터 암세포는 여러분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산되고 있었다고요. 암세포라는 건 뭐냐 하면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가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질된 세포입니다. 암세포는. 자, 그러면 그 변질이라는 게 뭔가? 뭐가 정상 세포가 어떻게 뭐가 변질됐기 때문에 이 암세포라는 이 흉측한 세포로 이렇게 변질되느냐? 이거를 우리 의사들이 몰랐습니다. 아. 자, 그런데 일단 이제 모든 사람의 몸에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지만 놀라운 것은 매일매일 그 생긴 암세포를 죽입니다. 암 치료도 안 받는데 어떻게 죽일까? 아, 암 치료가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 암을,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죽이는 역할을 하는 이 세포들. 하얗고 동글동글한 이 세포들을, 이 세포들을 T세포라고 부릅니다. T세포. 제가 이과대학 댕길 때는 이 T세포라는 말도 없었어요. T세포. 이 T세포는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백혈구에는 여러 종류의 백혈구가 있어요. 이 백혈구를 통칭 뭐라 그래요? 면역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면역세포가 여러 종류인데 그 면역세포, 백혈구 중에 가장 중요한 세포를 T세포라고 불러요. 자, 암세포가 우리 몸 어느 부위에 생겼다. 그러면, 놀랍게도 이 T세포들이 암세포 있는 곳으로 몰려듭니다. 누구는 모르는데, 나는 모르는데. 이거 희한한 일입니다. 아시겠죠? 신비로운 일이에요. 우리는 솔직히 내 몸 속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몰라요. 알고 보면 우리 인간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알아야 될 거 하나도 몰라. 알고 보면 얼마나 인간은 바본 줄 몰라요. 암세포가 생겨도 모른다니까. 예. 그러면 암세포가 딱 생겼다면 어느 구석에 어떤 암세포가 생겼는지 우리 몰라요. 아마 이런 이거를 알고 살아간다 그러면 못 살 겁니다. 그렇죠. 모르니까 살아가고 있죠. 예. 자, 암세포가 딱 생겼다 하면, 이 T세포가 그 암세포 있는 데로 쫙 몰려들어요. 쫙 몰려들면, 이제 T세포가 아주 가까이 가죠? 접근하죠? 이렇게 되면, 이 T세포가 변합니다. 예. 어떻게 변하냐면 이 동글동글하고 조그맣은 이 T세포가 이렇게 변해요. 와, 길쭉하고 넓적해졌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변했냐 하면 그래서 이렇게 T세포가 이렇게 되는 것을
이런 T세포들이 활성화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활성화됐다. 네. 그러면 이 T세포가 활성화됐다는 것은 이 T세포에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길래 T세포가 이렇게 활성화됐냐. 그래서 과학자들이 자세히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세포를 꺼내가지고 딱 보니까 이 세포 안에서 이 세포들도 알고 보니까 꼭 컴퓨터처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 안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각종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들 몸을 구성하는 이 세포들도 컴퓨터처럼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 그 물질을 우리가 자연 항암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자연 항암물질. 이 자연 항암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연 항암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에 접근해서 암세포에게 뿌려주면 암세포가 죽게 돼 있어요. 이야, 놀랍죠?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이 사실 몰랐어요. T세포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어. T세포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런 이 T세포의 특징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 네, 동글동글하게 생겼어. 그 다음에 또 특징은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과대학,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만 해도 이 T세포의 이름을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작은 거라고 해서 작은, 영어로 작다 그러면 뭡니까? small입니다. small. 그 다음에 동글동글하다. round. 세포다. cell. Small round cell이라고 불렀어. 참으로 바보 같았죠. 그건 뭐냐면 이 세포가 뭐 하는 세포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모양만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 의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 얘들이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서 결국은 뭐를 죽여요?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그런 면역세포다. 그런 T세포. 그러니까, 이거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T세포는 이 T세포 안에서 이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내는 무언가가 있구나. 그것이 바로 유전자예요. 유전자가 약 2만여 가지의 유전자가 있는데 각종 중요한 물질들을 생산해내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는 암세포를 죽여서 암을 그냥 우리도 모르는 새,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항상 암세포가 생기고 있지만 우리는 몰랐어. 예. 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T세포들이 암세포로 몰려가서 그리고 이제 그 T세포가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내서 암세포를 죽여줬기 때문에 내가 암 환자가 되지를 뭐예요? 않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고 있었다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알게 되면 여러분, 암이라는 병이 하나도 무서운 병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암같이 병 같지도 않은 병이 없습니다. 왜? 첫째, 모든 사람이 몸속에 암세포가 생깁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 모든 사람 몸에 암세포가 매일 생겨. 그러면 모든 사람 몸에서 암세포가 매일 생긴다면 암세포 생기는 게 정상이요 아니요? 정상이지. 왜? 모든 사람이 생기니까. 자, 그러니까 암 걸리는 거 정상이야.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정상적으로 모든 사람의 몸에서 암세포 생기는데 그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암세포가 죽어버려. 그러니까 암에 매일 걸리는 것도 정상이고 매일매일 암이 낫고 있어. 그러니까 암이라는 병은 무슨 병입니까? 모든 사람이 매일 걸렸다가 모든 사람이 매일 나아버리는 병. 병 같지도 않는 병. 이 병 같지도 않는 병이 심각한 병으로 변해버렸어요. 왜? 왜요? 자, 우리 이걸 조금 봅시다. 자, 그러면 이 T세포가 어떻게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가? 를 과학자들이 다 들여다봤는데 그 T세포를 쪼개가지고 딱 보니까 그 안에 유전자라는 게 있어. 이 T세포 안에서 생산해내는 유전자들은 모든 유전자들이 다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에요. 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고 암세포가 생겼으면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소위 자연항암제를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어. 그 유전자들이 여러 개 생겼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유전자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강의가 진행될수록 설명을 자세히 해드릴 텐데 그 유전자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유전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유전자가 켜진 상태예요. 켜서 유전자가 작동을 해. 예.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다. 즉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유전자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꺼져 있습니다. 꺼져 있을 때는 암세포가 안 죽어요. 그런데 T세포 안에 있는 그 유전자들 중에 이 빨간색 유전자가 어떤 이유인지 이게 짱 하고 켜져요. 켜지면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내. 그래가지고 암세포에 뿌려주면 암세포가 죽어버려. 자, 그 모양을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요 T세포가 가장 암세포에 지금 가깝게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이 T세포 안에 이런 여러 종류의 유전자들이 여기에 입력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 이 꺼져 있던 빨간색 유전자가 짠 하고 켜져. 켜지니까 이 동글동글하던 조그맣은 이 T세포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뭐냐. 짠 하고 켜져. 그래서 T세포가 활성화된다. T세포가 활성화되면 이 T세포가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에 뿌려주니까 그 둥그스름하던 암세포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버려서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흉측하게 둥그스름 암세포는 다른 세포보다 빨리 성장하고 그래서 크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세요. 이런 둥그스름하던 암세포가 이렇게 폭삭 죽어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암에 걸렸지만 매일매일 치유가 돼버렸어.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돼버리는 것을 뭐라 그래요? 자연치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를 먹어서 자연치유하는 게 아니라 뭐를 안 먹어도 암은 자연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내 몸 안에 생긴 그 암을 자연치유하는 것은 뭘까요? 자연치유하는 게 뭐가 자연치유를 해요? 저 T세포가 자연치유를 해요. T세포는 어떻게 자연치유를 해요? T세포 안에 깔려있는 이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내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꺼져 있는데, 꺼져 있으면 자연치유가 안 돼요. 그런데 자연치유가 안 되다가 자연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켜져야 돼요, 유전자가. 유전자 켜지면 자연항암 물질이 생산돼가지고 자연치유가 일어나 버려. 그러면 자연치유를 하는 게 뭐예요? 뭐가 자연치유를 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 꺼져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를 어떻게 켜는 뭔가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먹는 건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 뭐 먹고 뭐 암이 난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이 유전자가 꺼져서 켜지지를 않는다면 암세포 죽어 안 죽어? 안 죽습니다. 그러면 점점 암 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증세가 나타나고 만져지기도 하고 이거 이상하구나 해서 병원에 가면 암이래. 그러면 그 내가 암 걸린 이유는 뭐예요? 그때 처음으로 암 걸린 게 아닙니다. 나는 매일매일 암 걸리고 있었지만 매일매일 자연치유가 일어나고 있었다니까. 매일매일 이 유전자가 켜지고 켜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암 환자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유전자가 안 켜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치유를 일어나게 해주는 건 뭐예요? 이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켜주는 그 뭔가가 자연치유를 일어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알아야 돼. 아시겠죠? 예. 네. 그러면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뭔가가 있을 텐데 그게 뭐냐? 그거를 알면 아 그래서 내가 암에 걸렸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켜졌는데 이게 안 켜져 있지. 그러면 꺼져 있었던 유전자를 켜주는 것은 무엇인가? 요거를 알아야 돼. 요거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요거를 여러분이 알기 시작하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전자가 잘 켜지기 시작하고. 자, 여러분. 꺼졌던 것이 켜졌다 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꺼진 것이 켜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자, 이 컴퓨터가 꺼졌어. 뭐가 없어서 꺼졌습니까? 에너지가 없어서 꺼졌어. 그 에너지 이름이 뭐예요? 전기라는 에너지 아닙니까? 예. 네. 얘는 전기 없으면 꺼져버려요. 예. 네. 그러니까, 왜 켜져 있던 것이 꺼지느냐? 에너지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 네. 그 에너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예? 네? 에너지. 제일 쉬운 말로, 에너지는 좀 영어죠. 우리 한국말로 제일 쉬운 말이 뭐예요? 힘이죠, 힘. 힘. 그렇죠? 힘입니다. 아, 중국말로는 뭐예요? 아, 기예요. 자, 그래서 이 에너지, 힘에는 전기의 힘. 그걸 전기 혹은 전력, 그래요. 네. 우리에겐 무슨 힘이 필요할까? 무슨 기가 필요할까? 아, 그게 생깁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생기가 넘치는 사람은 안 아파요. 맞아요, 맞아요. 네. 생기가 넘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컴퓨터에 계속 전기가 들어와서 이 컴퓨터가 계속 켜져 있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기를 어떻게? 계속 받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켜지느냐 꺼지느냐는 생기의 공급에 달려 있어. 아시겠죠? 그 생기가 공급이 안 되면 켜졌던 유전자 어떻게 돼? 꺼져 버립니다. 예. 네.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한데 그러면 자, 여러분이 암에 걸렸는데, 이제 배우고 보니까, 강의를 듣고 보니까, 이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안 켜져. 왜? 뭐에 공급이 안 돼? 생기에 공급이 안 돼. 예. 생기가 공급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다 알아요. 제가 묻는데 대답을 다 아시는데 이게 아는데 모르는 게 이게 진짜 바보예요. 제가 대답을 하면 여러분 그래요. 알지만은 몰라. 자, 생기가 안 들어와. 생기를 못 받아. 왜 못 받아요? 기가 막혀서죠. 뻔하잖아요. 다 알면서 모르잖아. 예. 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왜 암 환자가 됐냐? 내가 왜 어떤 당뇨병 환자가 됐냐? 이것은 어떤 그 세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 유전자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유전자가 생기의 공급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생기의 공급을 받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기가 막혀서 그렇다. 자, 기가 막히면 예,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래서 기가 막힐 일이 생기면,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나 원참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 죽겠네. 딱 맞아요. 우리 한국말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기가 막히면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꺼지니까 세포가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세포가 작동을 하지 않으면 세포가 죽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나 원참 기가 막혀 죽겠네. 탁입니다. 근데 죽겠네라고 하기 싫은 사람은 죽을 맛이네 이렇게.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 이 귀 이 힘이라는 거. 요즘 기가 막힐 때 요즘 사람들 뭐라 그래요? 옛날에는 그 말 안 썼는 것 같은데 힘 빠지네. 그렇죠? 힘 빠지. 그 힘이 문제예요. 생기. 생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생기라는 것은 뭐예요? 생 이건 나를 생생하게 살아 있게 하는 에너지야. 그런 힘이야. 아, 그러면 이 생기, 이 힘은 언제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 알아요. 다 아는 건데 이렇게 또 대답을 못하고 계시다고. 응. 예. 언제 받느냐, 힘은? 예? 예. 자. 언제 받느냐? 알면 받습니다.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요. 아, 맞다! 유전자 켜져요, 켜져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강의를 쭉 듣고 계시니까 강의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딱 느껴보니까 유전자가 조금 켜진 것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왜? 아, 그렇구나. 아는 것이 힘이다. 그 힘을 지금 받고 계시니까 여러분은 그 힘 때문에 꺼진 유전자가 지금 켜지고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예. 네. 야, 놀라운 거 아닙니까? 자,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생은 즉 활발하게 영생이란 게 어떤 거겠습니까? 행복하게, 그렇죠? 활발하게, 건강하게. 영원히 살아있는 것은 이 말입니다. 그 영생이죠. 힘 빠지면 영생 재미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네. 그 힘 빠진 영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 힘 자체가 영생을 주니까.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영생은, 예. 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누구?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 놀라운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뭐요? 아는 것. 영생이다. 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알면 뭐 받는다는 거예요? 힘 받는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 아는 건데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면 힘 받는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럼 그게 사실일까요?
자, 그거를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힘을 받는다. 그 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 계시죠? 그렇죠? 예. 네. 강아지가 힘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팔짝팔짝 뜁니다. 그렇죠? 막, 꼬랑지 막 흔들고, 막, 후닥닥 후닥닥 막, 생기가 갑자기 넘쳐요. 뭘 주면? 예, 네, 사랑을 주면. 지금 제가 두경석 씨를 한 2주를 못 봤거든요. 오늘 와서 보니까 생기가 넘쳐요. 예. 네. 아, 그러니까 생기의 본질은 뭐구나를 알 수 있어요? 사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봅시다. 와,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23년이 됐네, 벌써. 3년 전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 네. 저 그냥 팍 꽂혀버렸어요. 네. 저기 어떤 여자가 앉았는데, 이렇게 돼버렸어. 예.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굴까? 예. 궁금해 죽겠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애 엄마 같고 결혼했을 것 같고 그럼 가만 없을 것 같아.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왜 왔을까? 혹시 사연이 있어서 이혼을 하고 왔으면 너무 좋겠다. 응. 그게 누굴까요? 예, 네. 네, 맞아요. 궁금해 죽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강의가 다 끝나고, 프로그램이 끝나고 해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기회, 더 이제 미국에서 하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있어요. 이번에는 봉사자로 왔어. 가만히 있자. 이게 결혼한 상태라면 봉사자로 올 수가 없을 텐데. 예, 머리가 막 돌아가더라고요. 이거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좀 이 여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점심시간마다 이제, 이 여자가 어디에 앉았나. 그래서 이제 그 테이블에 가서 앉아서 자연스럽게 말을 붙이면서 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좀 알아보려고. 예. 그래가지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사람들도 주위에 많고 하니까, 그런 틈이 잘 안 나.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총무, 요즘은 본부장, 그러죠. 총무가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어요, 저를. 왜 그렇게 심각하냐, 그랬더니, 박사님,
그 봉사자 이은숙 봉사자라고 있죠. 알지. 아무래도 그 봉사자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여자 봉사자들 중에서 이은숙 봉사자가 이상구 박사님에게 꼬리를 치고 있다는. 예, 네, 지금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분위기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은숙 봉사자를 그냥 귀가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 연숙 봉사자가 나한테 꼬리를 안 쳐. 그렇게 꼬리를 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연숙 봉사자가 꼬리를 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열심히 꼬리를 치고 있어. 나를 보낼래 그럼? 그러니까 그 문제는 네가 잘 해결해. 그래가지고 아, 여러분 강의보다는 이 얘기가 더 재밌는 거. 그래서 뭐 얘기 할 얘기가 많지만은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아 이제 가능성이 뭐예요? 있구나를 이제 확인하고 제가 이거 우물우물하다가는 안 될 테니까 아예 뭐예요? 우리 황선유 두경석식으로 이게 속전속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예 네, 그래가지고 탁 제가 이제 다시라 그러죠 그렇죠? 내가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랬죠. 아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저도 사랑합니다. 예, 네, 비슷해요, 그렇죠? 저도 사랑합니다. 저는 기다리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와, 어떻게 됐을까? 이야! 유전자가 어떻게 됐을까? 쫙! 아, 이 여자가 나를, 뭐예요? 사랑하는구나. 예, 이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여자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아는 순간 온 몸에 전기가 힘을 받는 거 아니에요? 힘을 강력하게 받으면 전기가 어떻게 돼? 찌직합니다, 여러분. 예, 찌직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님 엔돌핀도 나오고 뭐 세로토닌도 나오고 뭐 T세포 유전자도 켜지고 아마 그 순간에 제가 몰랐던 병 다 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러니까 뭘 특별한 것을 먹어서 유전자가 켜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받아야 돼? 힘을 받아야 돼. 자, 이 사랑 때문에 유전자가 확 켜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생은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 그 예수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뭘 영생이에요. 뭘 유전자가 확 켜져. 뭘 생기가 넘쳐. 왜 그래요? 성경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란 말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예. 예. 자,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진리, 유전자의 진리를 몰랐단 말입니다. 우리 현대에. 이걸 몰랐어요. 이 유전자가 켜지고 꺼질 수 있는 거구나도 몰랐어. 이 유전자에 대해서 우리 의학계는 깜깜무소식. 그래가지고 유전자에 대하여 얼마나 무식했으면 그 오랜 세월 동안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어, 세상에. 예. 이 변화 무쌍한 유전자를 절대로 변하지, 뭐예요? 않는다고 가르쳤다니까요. 유전자가 변해서 모든 질병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모든 병의 원인은 깜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대의학은 무슨 치료밖에 할 수 없었어요? 원인 치료를 할 수 없었죠. 유전자는 안 변하니까. 그러니까 증세 치료밖에 못 하는 거예요. 네.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이 치유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 유전자가 생기가 기가 너무 막혀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막 되게 여러분 중에 지금 암으로 오신 분이 제일 많으신데 네. 다 보면 암에 걸리신 분들 대부분은 적어도 몇 년 전부터 뭐예요? 기가 막힐 일이 너무나 많고. 자, 기가 막히면 뭐가 무너져요? 억장이 무너지고. 예. 그게 바로 면역력이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돼 있다고. 자, 그러면 치료는 수술 치료가 있고, 방사선 치료가 있고, 항암 치료가 있어. 그러나 그것은 치료일 뿐이지, 꺼져 있는, 아직도 꺼져 있는 내 T세포 속에 이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주는 치료는 받아본 일이 있어, 없어? 없어. 이거 몰라.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적도 모르고 나도 뭐요? 모르니 맨날 진다고요. 패배야, 패배. 치료가 잘 됐다 그래봐야 결국 6개월 내지 1년만 있어 보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예. 자, 이제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은 이제 치유의 길로 들어 서셨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자, 이, 우리 현대의학계에서 드디어, 여러분. 드디어, 유전자는 변한다는 사실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의사들, 저도 이 소식이 나오면서 경악했어요. 유전자가 변한다고. 우와! 이렇게 되었어요. 그만큼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놀라운 소식은 그건 현대의학계 지각변동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만큼 놀라운 소식이면 어디에 나오게? 어디에 보도? 타임즈에 보도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게 지각변동 차원의 놀라운 소식은 타임지에 어디에 보도된 거요? 표지에 보도되는 그 기사를 커버 스토리라고 그래요. 커버 스토리. 여러분, 커버 스토리입니다. 예. 언제냐? 한번 봅시다. 예. 2010년.
1월 18일 돼요. 아, 불과 10년 전. 10년 전에 유전자는 변한다. 와. 여러분, 이 유전자가 안 변한다면 여러분 암 안 낫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의 암세포 속에 지금 들어있는 그 암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는 변하기 때문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암은 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박수를 치면 힘을 더 많이 받겠습니까? 안 치면 힘을 많이 받겠습니까? 예, 치면 확실히 세게 치면 힘을 세게 받겠습니까? 살살 치면 힘을 세게 받겠습니까? 자, 유전자는 어떤 변한다고 지금 뭐요? 과학자들이 대서특필했습니다. 아, 그러므로 이 유전자의 변화에는 뭐가 필요해요? 예, 생기, 곧 힘. 이 힘의 본질은 알고 보니까 뭐예요? 야, 이게 사랑이야. 자, 사랑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 왜 그 사랑이 힘이 있을까요? 사랑을 분석을 해보면 사랑의 요소가 나옵니다. 그게 뭐게? 사랑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 이 빛입니다. 예, 이 빛의 삼원색 세 가지 요소가 있어. 예, 요건 뭐예요? 요거? 예, 유전자입니다. 유전자의 빛, 기, 힘. 빛은 에너지니까. 그 에너지가, 그 본질은 사랑인데, 사랑 속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 진실, 진.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은 선해야 됩니다. 악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진실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돼요. 진, 선, 미. 왜 사랑 속에 힘이 있냐고 하면, 사랑은 진, 선, 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사랑 속에 힘이 있다면, 뭐 속에 힘이 있는 거예요? 진, 선, 미 속에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 혹은 진실. 진실을 알면 그것이 힘이 된다. 맞아요, 맞아요. 아, 그게 진실이구나. 알았어. 유전자 팍 켜져요, 안 켜져요? 켜져요. 그러면 유전자 언제 꺼져요? 누가 나한테 사기 쳤을 때야. 그렇죠. 이거는 알고 보니까 진실이 아니야. 내가 뭐요? 속았어. 아, 힘 빠지네. 억장이 무너지네. 기가 막히네. 에? 진실 속에는 힘이 있고, 거짓은 진실을 막아버려. 그래서 힘 빠지게 만들어. 자, 그 다음에 선. 하, 누가 나에게 선을 베풀어. 감사하다. 힘나요, 안 나요? 와, 너무 감사. 너무 고마워. 힘나죠. 그러니까 힘은 진 속에 있고 선 속에 있고. 와, 여러분. 네.
아름다움을 느낄 때, 그렇죠? 와,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네. 그러면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예. 자, 그것이 없어지면, 그런 진선미 사랑이 없어진 생활을 메마른 생활이라고 그럽니다. 예. 메마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가 꽉 막힐 일이 안 생겨도 그 삶 자체가 너무 메말라져 가면은 결국 유전자들은 꺼지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힘을, 그러니까, 아, 오늘 이 첫 강의 첫 시간부터 뭐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원인을 알게 됐어. 그렇죠.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지금은 이게 이제 개론입니다. 그렇죠. 개론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지만은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을 더 과학적으로 세부적으로 이제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더 마음속에서 이야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이것을 더 깊이 확실하게 알아갈수록 뭐요? 오케이 알았어. 그렇다면 난 나을 수 있구나. 이것으로 이렇게 치유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과학자들의 결론은 뭐냐면 유전자를 막 미국 사람들은 되게 DNA라고 불러요. DNA. 자, 저걸 읽어보면. Why는 왜입니다. 그렇죠? 왜? Your는 당신의 DNA, 유전자는 왜 당신의 유전자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따 하고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destiny가 아닌가 합니다. 아시겠죠? 이 destiny가 무슨 단어예요? 무슨 뜻이에요? 운명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유전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어떤 유전자, 나쁜 유전자가 있으면 그건 네 운명이다 이거야. 그거 안 변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병이 왜 걸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유전자는 운명적으로 내 유전자는 안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겼다는 것도 몰랐다니까요. 연구를 해보니까 당신의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와, 그 말은 뭐예요? 유전자는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면 The New Science, 새로운 과학입니다. New Science of Epigenetics. 여기 이제 Epigenetics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이 Epigenetics라는 새로운 과학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에피제네틱스가 지금 현대의학의 최첨단입니다. 앞으로 현대의학의 희망은 이 에피제네틱스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에피제네틱스가 뭐냐 하면 에피 에피. 에피는 전후 할 때 후라는 말입니다. 후. 제네틱스.
지인이라는 말은 유전자란 말이고, 유전자, 그 다음에 특수함의 유전자학이란 말입니다. 자, 옛날에는 우리가 유전자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라고 가르친 옛날 유전자학은 무슨 유전자학이냐 하면은 선천성 유전자 의학이었어. 왜?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이미 뭐예요? 내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그래서 선천성 유전자 의학.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지,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유전자는 절대로 후천적으로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네. 이제는 알고 보니까 뭐예요? 선천적으로 그렇게 변한 유전자도 후천적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선천적으로 암 유전자 타고 났게 안 났게? 안 났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예, 네. 자, 딸이 유방암이야. 근데 엄마 검사해보면 유방암 유전자 있게 없게? 없어. 그러면 엄마는 이 딸에게 유방암 유전자가 아닌 건강한 유전자를 딸한테 줬는데 딸이 뭐예요? 엄마가 준 자기의 건강한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유방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변해 안 변해? 후천적으로 변해 안 변해? 네. 엄마한테 선천적으로 건강한 유전자를 받아서 그게 안 변한다면 절대로 유방암 안 걸려야지. 맞지요? 이렇게 후천적으로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가르치는 학문이 에피제네틱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후성 유전자학이라고 그래요. 후성 유전자. 이게 현대 의학의 최첨단입니다. 예. 여러분은 뭐 애매모호한 자연 치유법을 배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뭐 자연 치유 그러면 그거는 별로 과학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거는 뭐야? 민간 요법이라고 그럽니다. 혹은 식이 요법. 이제 이상구 박사는 민간요법, 식이요법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지금 현대의학의 최첨단 분야인 후성유전자의학을 배우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네. 네. 이게 뉴스타트라고요. 뉴스타트. 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보면, 자, 새로운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이 나타내 보인다. Reveals. 그런데, reveal. 뭐를 나타내 보이느냐. 어떻게, how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이 말은 여러분 각자가 하시는 선택, the choices, the choice, 선택입니다. choice. 여러분이 당신이 하는 선택이 어떻게 you the choices you make can change. 여러분은 can change your genes. 당신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후성 유전자 의학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니까 뭐가 우리의 유전자를 변화시킨다고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예. 자, 누가 나한테 사기를 탁 쳤어.
기가 뭐예요? 막혀 안 막혀? 막히고 억장이 무너져.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꺼져. 아. 자, 여기서 우리는 꺼지는 선택을 할 것이냐? 뭐예요? 켜지는 선택을 할 것이냐? 아.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 여러분은 뉴 스타트를 선택하셨습니다. 와, 선택만 잘하면 돼요. 예. 네. 근데 이제 이왕 이 뉴 스타트를 여러분 그동안은 여러분은 치료를 선택하였습니다. 이제서야 마침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치유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치유를 선택한 김에 모든 선택을 여러분 정말 아 유전자가 켜지는 쪽으로 유전자가 켜지는 쪽으로 선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을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진, 선, 미를 선택하라 이거예요. 힘을 선택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예. 네. 꺼지는 쪽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박수를 안 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적극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 중에 몇 분은 지금 함성을 지금 올리는데, 여러분, 그래요. 이게, 우리가 박수 안 쳐도 알기만 알아도 유전자 켜집니다.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유전자 켜져요, 켜져요. 켜지는데 100%가 안 켜져요. 알았다. 그러면 25% 켜집니다. 25%는 뭐예요? 아, 응. 응. 알았다. 뭐는 없어요? 박수는 없어. 그다음에 여기 50%가 켜진다. 이건 언제요? 예, 네, 박수. 50%밖에 안 켜져요, 박수. 여기 75%가 켜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예, 네? 75%. 75%가 켜지려면 박수를 강한 박수가 돼야 돼. 강박수. 박수 쎄 치는 거죠. 완전히 100%가 켜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함성이야. 와! 할 때 아시겠죠? 그래서, 응? 여기서는 알았다. 그 다음에 이게 박수가 나올 때는 뭐예요? 믿었답니다. 아, 나는 믿는다. 그럴 때 박수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강력한 박수는 언제예요? 희망이 있구나. 믿음이 있으면 희망 생겨 안 생겨. 그렇죠? 야, 희망 있다. 하면 박수가 강력해집니다. 그 다음에 함성, 을 지르면 뭐예요? 아까 우리 강 목사님이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 기뻐하자. 얼마나 좋으냐. 아, 알았다. 나는 믿는다. 희망이 있구나. 뭐예요? 기뻐하자. 아시겠죠? 그래서 기뻐할 때는 함성이 나오잖아. 그래서 여러분, 암에 걸려서 오랫동안 투병하다가
두려워지고 또 옛날 기가 막혔던 그런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계속 우울해지고 절망적이 되고 그러면 웃음도 안 나오죠. 박수 천만의 말씀. 이게 그래서 박수 치고 기뻐하고 함성을 지른다는 거 그거는 꼭 미친 짓처럼 돼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절망보다는 무엇을 선택하겠다? 희망을 선택하겠다. 나는 화내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지금부터는 뭐예요? 어? 지금부터는 기뻐하기로 선택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뉴 스타트. 이게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때까지는 참 이 암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서 진단받고 입원해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울어. 왜 울어요? 너 어쩌다가 이렇게 죽게 됐냐 이거야. 이제 진단 받았는데. 그러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예. 네. 여러분 이제 그래서 대개가 다 암 걸리면 뭐 그래, 끝났어.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박수치고 기뻐하며 함성을 질러야 될 사람은 암 환자들입니다. 아시겠죠? 왜? 왜? 나의 선택에 따라서 내 암 유전자는 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예. 우와! 예. 바로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나는 지금부터는 뭐예요? 부정보다는 무엇을 선택하겠다? 긍정을 선택하겠다. 예.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얼마를 살지 난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날 죽는 날까지 적극적으로 무슨 선택을 해야 되겠다? 긍정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세요. 요거만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일란성 쌍둥이가 있어요. 일곱 살이에요, 둘 다. 태어났을 때 꼭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을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요. 일란성. 근데 작년 1년 동안 이쪽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측에 있는 애는 심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울증에 걸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의 세로토닌 엔돌핀 유전자 꺼져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쟤는 어떻게? 안 꺼졌어, 유전자가. 그 말은 쟤는 안 꺼진 애는 계속 뭐를 받고 있는 거예요? 힘을 받고 있어요. 얘는 기가 막혀버렸어. 힘을 못 받아. 유전자 꺼져서. 이상하죠?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잖아. 선천적으로. 근데 후천적으로 얘는 변해버렸어. 유전자가. 왜 그랬을까요? 선택입니다. 이거 선택이에요. 예. 네. 1년 전에 얘 엄마, 이 쌍둥이 엄마가 아주 심한 몸살,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한 열흘 동안 고생을 무척 했어요. 그래서 얘들을
잘 돌봐주지 못했어. 그 후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이쪽에 우울증 걸린 애는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우리 엄마는 우리를 별로 사랑해 주지를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뭐 아프다고 그렇지만 꾀병을 알았다고 생각. 긍정적이요, 부정적이요. 아주 부정적입니다. 아주 부정적이에요. 그 부정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쟤는 우리 엄마 우리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 힘이라는 것은, 생기라는 것은 무엇으로 받게 돼 있어요? 알았다, 믿었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부정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안 믿는다는 거죠. 예. 여러분, 보세요. 그만큼 믿음이란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여기서 어떤 분은 10일, 어떤 분은 20일, 이렇게 계실 텐데, 예.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길을 쓰고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돼요? 긍정. 매일, 매순간. 예.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이 돼버려요. 예. 이게 조심 안 하면 그냥 부정적이 돼버립니다. 예. 그것과 싸우세요. 왜 우리는 그렇게 나는 원하지도 않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 나는 오늘 강의를 듣고 보니 나는 지금부터 긍정적이 될 거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일 부정적이야. 난 부정적이기 싫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흔히 뭐라 그래요? 어머머, 나 좀 봐. 그러잖아요. 나는 부정적이기 싫은데. 왜 또 부정적이 되어 있지?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왜 우리 인간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 생각을 할까? 요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그것을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뭐요? 거부를 하느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거부하는 것을 바로 무엇을 선택하는 거라 그래요? 긍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생활하시는 동안 불편한 점도 있겠죠. 우리 센터가 뭐 완벽한 센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어떤 불편한 점, 뭐가 잘못된 점이 나타나면, 여러분, 아, 이게, 뭐 이래, 이거, 그러면서 가버릴까, 그냥 집에 보따리 쌀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랑 들어오면 뭐요? 들어오는 즉시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조그만 부정적인 것이 나타나면 이거를 확대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유전자를 쓸데없이 꺼버린다니까. 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직원이나 봉사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네요? 긍정적으로, 예, 표현하시면서, 정말 이 뉴 스타트를 시작한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얼마나 긍정적인 쪽을 선택하시는 분인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뭐예요? 희망이다. 그러므로 나는 기뻐하면서 하루하루를 이 기쁨을 선택하면서 함성을 선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겠다 해서 여러분 그 선택의 결과로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돼서 치유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와!